우후, 차차차차차. 우후, 찹찹찹찹차, 고급 찹차. 버터가 진짜 낭낭해.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먹어. 혀가 이쪽에 닿게. 겉에 있는 부분을 혀로 쭉 앞에만 먹어야 돼. 또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으면 야채 샘도 있잖아. 약간 너 어제 대충 묶은 머리 모양 같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커피하우스. 아니 근데 잘 어울린다. 너 그냥 일본인 같아. 얼마야? 너 오늘 서투시 거의 뭐 바둑돌 아님? 진짜 신기한 맛이야. Thank you. 아리가또. 와. 이 완두콩 두 알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밥 간이 막 세지가 않아서. 아, 싱거워? 응. 싱싱한. 싱싱싱싱거. 그러게. 밥이 엄청 연한 애 색깔이. 치즈가 진짜 무겁다. 진짜 약간 응급실 떡볶이 치즈인데? 나 평소 안 맛있어. 난 맛있는데? 네 것도 맛있는데 나는? 약간 그 케첩 바이브. 나 살짝 나는 딱 그 데미그라스. 그 소스가 간간해서 밥이 싱거운 게 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근데 뭔가 밥을 깐족거 같은데. 응, 응. 또 이런 식감을 만드나? 일본이 일단 계란 자체가 너무 맛있어. 잘 맞다. 아니,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왔는데.
이게 또 피들의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 새로 생긴 곳인가봐요. 일본식 빙수. 가루 듬뿍. 어? 여기 맞아? 여기 아닌데? 어? 올라가면 있나봐. 일단 어? 귀여워요. 아까 산 거 입었습니다. 그 모자도 너무 귀엽다. 다 브랜드 옷들인가 보다. 이렇게 비싼 거 보면. 그쵸? 이야. 너무 맛있다. 뭔가 쫀득하지? 아 그리고 생자 맛 진짜 진하고 달달해. 달달고소. 야. 할 것 같아. 미쳤다. 너무 맛있죠? 와. 여러분 흑임자 모쭈를 사라지기 전에 드세요. 드세요. 이거는 제가 흑임자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 진짜 너무 쫀득하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핸드드립이 일본은 엄청 많은데 편의점은 이 저희에게 익숙한 원두커피가 있거든요. 희주합 진짜 강추. 이것도 너무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고. 여기입니다. 모츠나베 맛집에 왔는데요. 예약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약간의 베타리스로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7시 예약을 했다가 지금 8시로 미뤄주시니까 해서 8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 이 원피스 샀어요. 목걸이도 샀잖아요. 목걸이도. 정보는? 가보기란. 와. 와. 게이드 진짜 생일해가지고 원래 9천 얼마인데 7천 얼마 입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잖아. 근데 이거 약간 완전 막 숏단발인 사람이 입어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 그치? 어때 맛? 엄청 진하고 맛있는데 좀 짜. 나는 물을 조금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 한번 먹어봐.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다. 내 마지막 날빵. 왜 이렇게 오늘 진짜 빨리 나? 오늘은 진짜 유독 하루가 빨랐어. 대창. 호소해. 두부가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맛있네 여기. 대창 진짜 호소했다. 근데 예진이가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먹는 것 같아. 나? 응. 난 내가 원래 느낄 때 예진은 우리 넷 중에 제일 못 먹는 애였거든. 왜? 너가 제일 못 먹었어. 내가 느낄 때 항상. 배부르면 딱 내려놓고. 아, 배부르면 안 먹지. 응,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되는 애여가지고. 생각보다 더 못 먹어. 난 디저트에만 강한 것 같아. 내가 느낄 때. 아니, 근데 컨디션 좋을 때는 난 많이 먹어. 나 많이 먹을 때 많잖아. 우리 막 뭐 시켜먹고 이러면 내가 항상 끝까지 쏘면 되고. 근데 나는 그 날바늘이 진짜 심한 것 같아. 또 짜시면 또 물릴 거. 오케이. 알죠. 가려 꺼내놔. 아니까.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어요. 물론 엄청 짜가지고 물을 무한 넣어도 무한리필 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근데 맛 좋은. 맛 좋은. 저희가 짬뽕면을 한번 추가해봤거든요. 국물이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한번 제가 추가해갖고 한번 먹어볼 거예요. 한번. 어때 맛이? 맛평가 정도. 매력 있네. 국물 한번 넣어야 돼.
아, 나 너 접신하는 줄 알았네. 어때? 맛있어? 응, 나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이 면이 짬뽕면을 한 이유가 있네요. 아니, 우리가 이걸 시키게 된 이유를 너가 좀 설명을 해줘. 아니, 우리가 짬뽕면을 이렇게 딱 아, 올리면서 이렇게 이러서 막 먹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게 먹었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알 수 없었지만 여기 분명히 면을 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리가 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찾아보니 면이 있더라. 그래서 바로 시켰다. 바로 시켰다. 그리고 두부가 너무 맛있어. 맛있고 두부도 꼭 시켰다. 부들부들 맛있다. 선배는 안 해? 작게 얘기해. 시도를 지켜. 왔어. 교양 지켜. 저 예지야, 혹시 이 줄을 너가 가져갈 수 있을까? 함께하고. 미안한데 혹시 있잖아. 아니 우리 길 잃어버리면 안 돼서. 에이. 속도 차이부터.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맛있어? 난 진짜 탱글하다, 탱글. 그래, 튀김집이 이래야지. 여기 맛집이네. 양갱튀김. 뭐 여기만 파는 메뉴 있을 것 같아. 어때? 이거 같이 먹어야지. 많이 안 달아?